뒤에 없는 중대갈치, 중간짜리 사이즈 갈치입니다. 손가락 3개짜리, 엎었습니다. 엎어가지고 중간짜리 3개. 자, 3개, 통통한 3개요. 평균적으로 딱 3개 나옵니다. 손가락 3개 나오고, 이런 놈들은 또 아주 좀 크네요. 씨알 좋은 3개도 있고, 딱 3개짜리도 있고. 네, 지금 세고 있는데 48마리 들었네요. 48미 중대갈치. 이게 한 마리 이렇게 커요. 한 마리 보시면 안 되고 그 대신 벗겨졌습니다. 그 대신. 자, 위에 큰 것들 한 3마리 되고요. 자, 48미 중대갈치입니다. 자, 2미 3미 갈치입니다. 2미 사이즈 아주 좋고요. 굉장히 큰 겁니다. 보기 드문 사이즈고요. 이 정도는 한 3kg 왔다 갔다 하겠네요. 자, 3미. 3미도 작지 않은데 2미 옆에 있으니까 작아 보이네요. 이것도 손가락 4개 5개짜리 한 마리 있고 4마리 정도 있고 비늘 벗겨진 거 있어요. 그때까지 이렇게 상처나 있는 것이 한 마리 섞여져 있습니다. 그 옆에 3미. 자, 이쪽에서 흘렸네요. 자, 이쪽도 가운데가 통통하고 크고 오지 손가락 5개 되는 거, 좌우에는 4개 넘어가는 거. 자, 키로스하고는 기대해 드리겠습니다. 자, 3위 갈치입니다. 손가락은 4개 통통하네요. 허개져 있어요, 이렇게. 이야, 3위 좋습니다. 두껍고 사이즈 좋고요. 이놈도 제일 작은 놈이 지금 이렇게 나와요. 그늘져가지고 조금 작아 보이네요. 손가락 4개짜리. 자, 3위. 이런 놈은 뭐 오지 다 나오네. 3위 갈치 수준 됩니다. 3위, 통통한 3위. 3위 갈치, 오퍼버 갈치입니다. 자, 통치 20입니다. 35cm, 40cm 왔다 갔다 하는 사이즈고요. 속시알. 자, 속시알 보여드릴게요. 자, 똑같습니다. 뭐 차이 없네요. 속시알하고 거시알하고. 자, 20mm 통치 무난한 사이즈입니다. 약 40cm 전후로 된 20mm 통치입니다. 준치는 오늘 다양하게 사이즈별로 많이 있어요. 준치를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준치. 자, 썩어도 준치 15mm하고 20mm 두 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갑오징어요. 배마다 지금 한두 상자씩 했습니다. 양이 많지 않아서 빨리빨리 연락 주셔야 됩니다. 자, 큰 것들 이렇게 섞여져 있고 장갓들도 섞여져 있습니다. 손바닥보다 조금 더 작아요. 제일 작은 중간짜리 갑오징어입니다. 준치입니다. 준치, 썩어도 준치. 자, 초문치 메고 새꼬시에서 이걸 어떤 유튜브 보니까 구워도 드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추천하는 게 목포에서는 준치 무침. 새콤달콤한 양념 해가지고 야채 넣어가지고 밥하고 같이 비벼 먹어도. 준치 비빔밥 또 유명합니다. 족판장 앞에서. 자, 사이즈 좋은 것들이고요. 자, 속시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정도 무난한 사이즈요. 준치입니다. 나마스 펄미입니다. 눈에 다 보이니까 사이즈 가늠하세요. 손바닥으로. 길이는 뭐 55cm 왔다 갔다 하는 나마스 펄미. 겨울철 탕거리로 인기 많습니다. 펄미 나마스입니다. 방개입니다. 방개. 특이하게 생겼죠? 소개 한번 시켜드릴게요. 가성비 좋은 방개입니다. 어깨보단 반가격? 반가격 정도고. 살도 가성비 좋아요. 나름대로의 맛이 또 있습니다. 무쳐도 먹고, 쪄도 먹고. 이게 저렴한 방개. 흑산 홍어입니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8kg대입니다. 예, 바코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택은 한 마리에 하나고요. 소분해서는 판매하지 않겠습니다. 한 마리로. 통 마리를 만약에 두 상자로 해주세요. 그러면 그렇게는 해드립니다. 바코드는 한 군데에 가고요. 자, 바다의 백작입니다. 흑산 홍어. 자,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다의 백작, 흑산 홍어입니다.